소중한 순간을 두 손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5G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 핏360 개봉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하얀 박스로 심플한 포장이 깔끔한 인상을 주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띠지로 고급지게 포장되어 있네요. 그럼 가장 먼저 보이는 부속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목 두께를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넥가이드가 이렇게 사이즈별로 3가지,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있고 바닥에는 간단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넥밴드를 한번 꺼내볼 텐데요. 이 민트 컬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P360을 처음 들어본 소감은 일단 일반적인 넥밴드형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비슷한 크기이고 무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겁긴 합니다. 그래도 목에 건다고 고려했을 때 많이 신경 쓸 무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단에는 이렇게 이어폰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여기 후면에 하나, 그리고 돌려서 전면에 두 개, 총 세 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각 카메라는 187도씩 총 360도를 촬영합니다. 렌즈 조리개 값은 f2.1, 해상도는 4K까지 지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구 형태로 촬영되는 360도 카메라들과 달리 왜곡이 적은 파노라마 형태로 촬영됩니다. 카메라 위쪽에는 상태 표시 등이 있고 여기 전면부에 녹화 버튼과 와이파이 연결 버튼이 있습니다. 후면부를 열어보면 가운데에 전원 버튼이 있고 옆에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64기가를 지원하고 최대 128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쪽은 충전부인데요. 넥밴드의 배터리는 1920mAh이고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기본 1시간 동안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이쪽은 스피커, 아래에는 마이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핏360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 리얼360이라는 앱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 간단한 접근 권한을 승인해 주시고 휴대폰 번호로 간단하게 인증을 해주신 후에 다음에 나타나는 필수 및 선택 약관을 확인해 주시면 모든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해당 과정은 서비스 가입 최초 1회에만 진행해 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가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샘플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돌려보는 재미가 있네요. P360을 연결하고 나면 이렇게 재밌고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겠죠? 촬영 화질을 설정할 건데요. 상단 우측에 설정 버튼, 그리고 하단에 설정을 들어가시면 업로드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KT5G 고객에게만 1920p 최고 해상도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한시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최고 해상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넥밴드 연결하기 전에 휴대폰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넥밴드의 전원 버튼을 열어서 꾹 눌러주면 진동이 오면서 이렇게 전원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핏360에 보이는 와이파이 연결 버튼을 3초간 눌러주시면 깜빡거리면서 연결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리얼360에서 연결하기를 누르면 단말기를 선택하고 나서 블루투스 연결 후에 360 카메라가 연결 중입니다가 뜨고 이렇게 짠!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핏360과 리얼360을 연결하고 나면 360도 실시간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360도 동영상, 사진 촬영은 물론이고 연락처에 있는 친구들과 360도 영상통화와 그룹통화까지 가능합니다. 개봉기로 만나본 핏360 어떠셨나요? 앞으로 핏360이 보여줄 다양한 영상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